외모 집착, 이제 그만. 당신이여, 겉으로 우리는 걷고 속어 안고 눕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그저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들 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몸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 이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이루어져 있고 살과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이 덮임으로 인해 그 내부의 진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피부가 깨끗하다, 피부가 거칠다고 말하며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또한 머리가 빠졌다, 털이 났다고 하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단순한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의식을 집중하여 이 몸의 내부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몸 안에 가득한 심장과 폐, 위와장, 간과 방광, 신장과 비장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콧물과 타액, 땀과 지방, 피와 관절에 담즙과 기름이 끊임없이 분비되는 것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피부 아래 감춰진 이 내부를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이 몸이 결코 깨끗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물이 가득하고 여러 구멍을 통해 배설하는 이 몸, 체취를 내뿜는 이 몸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 애를 씁니다. 이렇게나 오물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훌륭하다거나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거만하게 굴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며 트집을 잡는다면 당신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실체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외모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피부가 매끄럽지 않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쉽게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단순한 물질의 결합체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겉으로는 걸어 다니고 앉고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단순한 생리작용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뼈와 힘줄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살과 피부가 그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장기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위와 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음식을 소화하고 심장은 피를 온몸에 순환시킵니다. 또한 콧물, 타액, 땀, 지방, 피, 관절에 담즙 등 여러 분비물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몸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눈먼 집착의 한 예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잘났다거나 나는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한 채 외모를 맹신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몸의 실체를 깨닫고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